복음을 통해서요, 복음을 알게 되어졌을 때 죄인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고상해졌다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나는 고결하고 고귀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날 그렇게 보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을 빼놓고 은혜를 제껴놓으면 난 다를 게 하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날 그렇게 존귀하게 보시기로 결정하신, 그런 날 포기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나를 그냥 들여다보면 난 그냥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다를 게 1도 없는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아니 더 유치해요. 더 치졸하다고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존귀함을 얻게 되어진 건 내가 고상해져서가 아니라 날 그렇게 바라봐 주신, 무엇보다 존귀하게 바라봐 주신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를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고상한 지식으로 서로를 재단하고 물어뜯는, 정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가 고상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보험가, 내가 알고 있는 이 고상한 지식과 함께 내가 같이 고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너 더러워, 그걸 어떻게 만져, 그렇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자신이 고상해졌다는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 재단하고 물어뜯는 정죄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건 네가 고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해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라 은혜 때문에 간 거니까 그거 잊지 말고 판단하지 마. 은혜가 아니면 너 똑같은 놈이야.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똑같다.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너가 구분되는 건 딱 하나. 너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고상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게 되었다는 것밖에 없지, 너가 고상하게 됐다는 말이 아니다. 이 얘기가 성경에서 계속 얘기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더 풀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죄인인지를 깨달았다는 말은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유치하고 치졸한 사람인지를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이걸 이상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들었는데 나 왜 이러지? 나 복음을 안 하는데 나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건 벌써 내 안에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인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고상한 지식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거지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유치하고 치졸한 사람인지를 인정할 때요, 그걸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고상한 지식인 복음의 진리가 더 고상해져요. 더 고상해지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내가 그런 고상한 존재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고상한 진리가 내게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그런 내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고상한 진리가 이야기하는 핵심이란 말이죠. 이런 나를 의롭다고 보신, 이런 나를 정결하다고 하신, 이런 죄인 중에 괴수, 최악, 죄인의 우두머리 같은 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롭다 바라봐주시고 정결하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뚝뚝 묻어있는 그 복음이 고상하다는 얘기인 겁니다.